안녕하세요. 친애하는 한국 친구 여러분, 저는 터키에서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말에 할수 없지만 여러분이 대중요한 편지를 알아주길 바랍니다. 올해 한국 기사들이 터키에야 2만 톤의 체류가스를 파야고 하는 이상과 이주하는 너무나 걱정됩니다. 2013년 여름 많은 젊은이들이 이스탄불 기지 공군에 모여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통중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동안 터키 공작들은 그동안 무가요 사역했습니다. 경찰들은 최루탄에 시위자들이 항해 던졌고 머릿살 상자들이 생겼습니다. 70살 마르티넬완과 25살 압둘라 쥬마르트가 최루탄이 머리에 박힌 채 죽었습니다. 토끼는 더 이상의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토끼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토끼는 오래전부터 용자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토끼에 무기를 뿌리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조언을 부탁합니다.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